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에서 올라온 기사를 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팩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진 있어. 그거 내가 사진 찍었어. 사진 보면 알아. 동영상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망했어요. 이제 사진이 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을 다 조작할 수 있게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현실이다라는 우리의 기본 가정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사진이 현실을 포착한다라는 기본 가정이 사라졌어요. 사진을 내밀면서 봐, 이게 현실이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죽이는, 찔러 죽이는 지금 이 현장 사진이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자, AI 진실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망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구글 픽셀 9이 무분별한 허위 정보 생성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구글에서 이제 픽셀 9 같은 것이, 그죠? 너무나 생생한 현실을 정확하게 사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멀쩡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뭐 찌르는 이런 장면이 있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길거리에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 AI가, 그죠? 나를 어떻게 하는 뭐 온갖 사진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의 서비스 약관은 범죄 조장이나 폭력 선동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AI는 많은 제안을 우회하여 허위 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 일부 프롬프트는 매직 에디터가 이 편집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류로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매직 에디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구글의 매직 에디터를 사용해 보세요. 자, 이게 한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냥 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디 공간에, 도심 공간에 조금 높은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UFO 사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UFO 사진을 위에다 갖다 붙여줘. 여기다 적어 놨어요. 그죠? UFO 사진을 갖다 붙여줘. 하니까 너무 큰 UFO가 나왔어. 그래서 조금 UFO를 좀 줄여줘. 했더니 이렇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UFO를 만난 사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변형시키고 현실을 기만한다라고 해서 사진 변형, 현실 기만. 이거 뭐 때문에요? 구글의 매직 에디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진실을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진이 현실을 보여주고 빠르고 확실한 현실을, 그죠,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AI 기술 발전으로 이러한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마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모든 지식이 작은 메모리 카드에 담긴 것처럼, 인류의 지혜는 이제 손안의 작은 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구글 픽셀 9 그리고 매직 에디터가 이제 우려를 우리에게 낳고 있습니다. 구글이 픽셀 9에 도입한 AI 기능들이 무분별한 콘텐츠 생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사진이 증명해. 이런 말 아무도 안 믿게 됐어요. 구글의 정책은 예상대로 범죄 조장이나 폭력 부추김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그걸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콘텐츠 조장을, 그죠, 이렇게 기만한 것을 우리가 할수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더, 그죠, 이 사람이 원래 사진 찍는 건 요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저기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서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 뒤에 이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가 집어넣었어요? 매직 에디터가 이 사람을 톡 집어넣어서,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사람을 찌르는 형태를 집어넣었다면 살해 현장의 사진이 되겠죠? 자, 아까 보여준 것도 이겁니다. 이 멀쩡한 곳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처럼 여기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 엄마하고 아들 딸하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빨간 양산을 집어넣어서 더 훨씬 멋지게 그죠 한 거죠. 요거 뭐가 했어요? 매직 에디터가 한 겁니다. 요걸 잘 보시면은 또 그죠. 요 사람이 여기서 사진 찍이 현실이고 진짠데 이 사진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샥 없애가지고 저 희한한 곳에 가서 서 있는 모습으로 바꾼 거죠. 매직 에디터입니다. 구글의 매직 에디터. 그래서 오랜 벽돌 건물 옆에 터지는 폭발 사고에 그죠. 그냥 벽돌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모든 것이 폭발하는 걸로 바꾸어 놓은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진을 매직 에디터가 너무나 뭐 다양하게 많이 바꾼다. 그 잔잔한 호수에 그죠. 네스호, 영국의 그 유명한 네스호 괴물을 얹어줘, 넣어줘 하니까, 그냥 호수에 네스호 괴물이 바짝 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탈린의 현실 세계에서 숙청된 동지들의 사진을 넣어달라 했더니 또 스탈린 옆에 숙청된 뭐 동지들의 사진을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이 그림들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뭐 사진은 왼쪽에 이런 건데 그죠? 왼쪽에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태극기 같은 이 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달나라 같은데 실제로는 달나라가 아니겠죠? 사람만 서 있는데 뒷 배경을 달나라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변형시켜서 그죠? 이제는 사진이 현실이다. 현실을 포착했다. 이게 증거야. 이딴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인간은 망했다. 현실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진의 중요성이 이제는 모호해졌습니다. 사진의 중요성이 어떻게 믿어? 그게 사진 맞아? 진짜로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박영숙의 미래TV. 이제 아무도 이런 걸 준비 안 했는데 이상한 세상이 왔어요. 사진이 현실이 아니다. 그죠? 조작된 거다라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러분이 지금 AI 종합지 AINet 보시면 하루에 20개 정도 기사가 많이 올라와요. 그 20개 기사를 여러분이 가져가서 얼마든지 그죠 고려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는 박영숙의 미래 TV를 만듭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미래 TV도 하루에 한개 내지 2개 정도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많이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뿅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